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해양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부산 해양업계는 22대 국회에서는 산적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강재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사 전문법원 설치 법안을 낸 의원은 5명.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해양 관련 소송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사 전문 법원이 없습니다. 결국 해사 관련 중재나 소송은 싱가포르나 런던에서 이루어지면서 매년 5천억 원가량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전국적인 해사법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중재나 소송 업무를 해사 전문 법원에서 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 국제적인 해양 중심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산 항만공사의 해양 자치권 확보 등 부산의 숙원, 항만 자율성 강화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항 재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랜드마크 진행 상황 등을 보면 상당히 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예타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특별하게 입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전직 해양수산부 장차관 출신 부산 당선인의 역할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타격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 해양 관련 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부산에 떨어질 수 있는. 또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도 부산 지역 당선인들이 정부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KBS 뉴스 강재합니다.